무릎팍이 두 개가 있잖아. 응? 라이즈업 할때 어떻게 하겠어?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 뒤꿈치가 가볍잖아. 그럼 이런데 하나도 힘을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. 그런데 내가 지우 깜짝 놀란 게왜 여기다가 난 흉내를 못 내겠어. 그냥 뒤꿈치만 들면 되는데 왜 여기다가 무릎에다가 힘을 주고 올라가니? 나 여기 만져봐봐. 여기 만져봐. 너는 이쪽 손으로 이쪽 맞아봐. 말랑말랑하지? 말랑말랑하지? 그러면은 라이즈업 할 때도 계속 맞아봐. 너무나 세게 만지고 있어.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. 너는 지금 여기 힘을 주고 올라간다고. 지금 서 있을 때도 여기가 말랑말랑해야지. 너도 지금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딱딱한 거야. 그냥 뒤꿈치만 들면 되는데 왜 무릎팍에다가 왜 힘을 주고 롤러베어업을 하니? 그건 전에 내가 많이 해줬는데 그냥 올라가면 돼. 내가 올라갔을 때 여기가 땅땅하냐고 안 땅땅해. 그리고 엎어버렸다가 일어날 때도 여기 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. 그러니까 아가들아, 몸 얼라인만 딱딱 맞춰서 하면은 고생 안 하고도 달래 할 수 있다고. 지금 빠졌어. 그치? 지금 이제 조금 느꼈다. 그치? 이게 말려 있어서 아픈 거야. 그렇지. 어댑터가 여기 붙어 있거든. 오케이. 이 느낌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알치도 딱 살잖아.